안녕하세요. 오래전 친구와 그의 누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더군요. 하찮은 복수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런 복수는 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은 이 이야기는 정말이지 한편의 드라마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전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몇 년째 동창회 나오라고 말해도 계속 안 갔더니 이번에는 자꾸만 빼지 말고 동창회에 꼭 나오라고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춘민이라는 녀석 때문에 몇 년째 동창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서 그놈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는 춘민이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더는 피해 다니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사과받고 너도 툴툴 털어버려라고 말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잘못한 건 그놈인데 왜 네가 피해 다니는지 모르겠답니다. 어쨌건 저는 동창들이 춘민이를 꾸짖고 사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니 마지못해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그 사과가 가식적이라도 상관없다네요. 어쨌건 받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동창 중엔 변호사도 있었고 춘민이를 싫어하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어쨌건 제 편이 많다기에 친구의 성화를 못 이겨서 2주 뒤에 있을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올해도 춘민이는 동창회에 나왔더군요. 모든 동창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와 춘민이 얘기를 의도적으로 꺼냈고 저에게 사과하라며 춘민이만 탈렸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춘민이에게 맞고 사는 건 기본이었고 빵과 우유 컵라면 심부름은 아주 기본에 심지어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까지 빼앗기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사귀던 여자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여고에 다니던 애였습니다. 얼굴도 참 예뻤는데 말이죠. 그때만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춘민이는 그때가 언제인데 이런 일로 아직까지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냐며 오히려 자기가 더 성을 내고 사과 한마디 없이 은근슬쩍 동창회 자리만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춘민이가 없자 그제야 동창들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다음부터는 춘민이가 온다면 받지 말자고 하더군요. 동창회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춘민이에게 피해를 겪은 애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나쁜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셈이죠.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쐬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춘민이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저 멀리서 도로만 보고 있더군요. 몇 분 뒤 춘민이 여자친구가 차를 끌고 왔고 적잖게 술을 마신 춘민이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때 잠깐 차에서 내린 춘민이 여자친구를 보았지요. 예쁘더군요. 하여간 저놈은 예쁜 여자만 좋아합니다. 그 후 저는 저도 모르게 춘민이를 데려간 차량 번호만 본능적으로 적었습니다. 지난 일을 사과받지도 못했는데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춘민이를 데려간 차량 위치를 알아냈고 한 달 만에 그 차량이 세워져 있는 곳도 찾게 되었지요. 저는 주차된 차량에 고의로 작은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 앞에 적혀진 차주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바로 춘민이의 여자친구였지요. 제 연락을 받고 회사 건물에서 내려온 춘민이 여자친구에게 저는 제 과실이라며 제가 얼마든지 변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 연락처도 알았겠다. 고의 사고로 몇 번 연락까지 주고받았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밥이나 먹자고 하도 졸랐거든요. 어쨌건 제 저녁 식사에 응한 그녀와 밥을 먹으며 2차로 술까지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간 그녀는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 털어놓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작아서 못 만나겠다. 왜 이렇게 무식한 게 많은 건지 모르겠다. 직업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가 아는 춘민이와는 뭔가가 달랐습니다. 최소한 춘민이가 무식한 것은 맞았으나
그것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성과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의아스러운 얼굴로 물었더니 그녀가 오준범이랍니다. 춘민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어디서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나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자의 성이 춘민이와 같은 이씨라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춘민이 여자친구가 아니라 춘민이 친누나였던 겁니다. 하나뿐인 친누나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작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가 그걸 뺐으면 뭐라도 썰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민이 누나는 현재 화장품 관련 대기업 8년 차인 대리였고 저보다는 2살 연상이었으며 저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해 볼 때 복수의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춘민이 누나는 맞는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돌려가며 꼬치꼬치 캐물었으나 그녀는 제가 자기를 마음에 들어한다고 착각해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내숭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지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말했지요. 제가 봐도 제 것이 튼실하다고 말입니다. 직업도 괜찮겠다. 얼굴도 괜찮겠다. 게다가 성실하니 얼마나 좋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직접 확인해 보기까진 모르는 일이라며 저를 무시하더군요. 완전 일반 남자 취급하는 겁니다. 저는 적잖게 술이 들어간 춘민이 누나에게 나는 그쪽이 마음에 드는데 그쪽은 내가 마음에 안 드냐면서 추파를 던졌고 그곳 술집에서 술도 마셨겠다 적당히 취했겠다 싶어서 그녀의 손만 잡고선 그녀에게 함께 있고 싶다며 다짜고짜 오늘 밤에 자고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제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딱 봐도 알 수 있었지요. 이놈이 옷에 감추어져 있었으나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어쨌건 저를 따라 텔로 들어선 춘민이 누나를 저는 한참 동안 쳐다보았고 그녀도 잘생긴 저를 황홀한 표정으로 보다가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고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뜨거운 사랑은 시작됐습니다. 저는 춘민이 누나와 얕은 비명만 내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학창시절 나를 괴롭혔던 동창의 누나라고 생각하니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저도 뭔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과격하게 했지요. 여기저기서 점차 요란스러운 비명이 들렸으나 이것으로도 제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거칠어졌지요. 그렇게 저는 만나는 남자가 있다던 동창 누나를 몰래 만나며 이 한몸을 불태웠고 제가 없으면 밤을 보낼 수 없는 상태까지 발전했습니다. 너무나 튼실하고 좋다고 수줍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랑 헤어지고 저랑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이미 그 남자랑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저와 그녀는 하루가 멀다 않고 만나며 매일 뜨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제 아이를 갖게 되는 일이 벌어졌지요. 임신했다는데 책임져야죠. 어쩌겠습니까? 어쨌건 복수하고자 만났던 여자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만날수록 예쁘고 인성도 바른 여자더라고요. 능력도 좋고 여러모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인사드리러 갔어요. 저는 그곳에서 춘민이를 만났고 춘민이는 이런 저를 보며 적잖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하는 춘민이에게도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런 저희를 지켜보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둘이 어떤 사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이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춘민이 누나가 춘민이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더니 사과하라고 답달하더군요. 이젠 매형이라면서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네가 잘못했다며 사과하고 앞으로 매형으로 잘 모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17년 만에 사과를 받았고 지금은 결혼한 그녀와
예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충민이를 만나면 지금도 좀 어색한 감은 있지만 저를 극진하게 대접해줍니다. 누나의 힘이 세더군요. 아무튼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마쳐봅니다. 참 신기하고 재밌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즐겁습니다.